이번 에피소드부터 한 10번 아니면 7번, 8번 그 정도 에피소드에 거쳐서 서비스와 디펜던시 인젝션,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공부했던 그 주제죠. 서비스 파일과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앱 폴드, 앱 디렉토리 밑에 어카운트 폴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New Account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커맨드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클리어하고 클리어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첫 번째는 NGGC 해서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스펙은 우리가 없어도 되니까 스펙 빼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어카운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New Account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만들면 이 구조가 딱 구성이 됩니다. 다 지우고 그리고 그런다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화면 쇼핑 리스트, 리사이프, 레시피, 다음에 어카운트가 오게끔 위치하고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죠. 방금 만든 거. 이 어카운트 컴포넌트 안에 New Account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배치하십시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New Account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거 라우트죠. 그죠? 라우팅,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라우팅 실습 그때 내용을 기억을 더 살려서 어딜 만지면 될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빠르면 5분, 늦으면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가면서 하여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만든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앱 모듈 TS를 열고 이렇게 어카운트, New Account와 어카운트를 지정해 줍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게 될 경우 어카운트가 위로 올라가고 어카운트, New Account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밑으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긴 것부터 위에 올리고 그리고 짧은 것을 아래에 두도록. 위에 보시면 그렇게도 돼 있죠. 레시피즈 있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쇼핑 리스트 있고 쇼핑 및 에디트가 연결되어 있고 짧은 것이 밑에 와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게 앱 컴포넌트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 어카운트죠. 어카운트 컴포넌트 HTML 파일 여기서 이렇게 라우트 링크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버튼 하나 만들어서 이 버튼에다가 라우트 링크를 주의할 때 값을 할당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원래 여기 들어갈 것은 이 프로퍼티 바인딩이잖아요. 프로퍼티 바인딩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뭐예요? 하나의 프로퍼티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어카운트 TS 파일. 그러니까 어카운트 TS 파일에 보면은 그런 게 없죠. 근데 프로퍼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퍼티가 없으니까 우리 문자열을 그냥 넣어 줘야 돼요. 문자열을 그냥 넣어 주니까 더블 쿼트 안에다가 싱글 쿼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 싱글 커트를 빼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싱글 커트를 빼게 되면 앵귤러는 New Account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퍼티를 Account Component TS 파일에서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러가 뜨죠.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본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위에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탭을 적어주는 게 어디였던가요? 앱 컴포넌트 HTML이 아니라 TS 파일이었죠. 그러면은 this route link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account 라벨을 위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app component html 파일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route link let routing link over route links 해서 ng4 구문이 돌아가면서 route link 값을 똥똥 집어넣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route link라고 하는 property binding에 들어가는 것은 property 이름입니다. route link. link 그죠?
라우트 링크는 라우트 링크스에서 왔고, 라우트 링크스는 조금 전에 봤던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 롤에 선언해놓은 거죠. 그죠? 요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라우트 링크즈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선언한 다음에 라우트 링크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어떤 문자 IR 주소를 입력할 때는 여기다가도 또 인용번호 이거 싱글 커트를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럼 문자 IR로서 그대로 스트링으로서 라우트 링크에 값이 할당되게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